제대로 볼까요? 우리 신나게 시작! 빨래 가슴이질하는 것처럼 예령과 동명이 되게 필요해요. 자, 세 번째, 건강하세요. 시작! 건강하세요. 행복합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 나타쳤잖아요. 천천히 그냥 해주셔도 돼요.
6번. 아우 이제 껌이에요 껌. 여섯 번에다가 한 번만 더 하면 7번이잖아요. 네. 여섯 번 어떻게 했어요? 짜자자자자자자. 예, 실제 어르신들 몰라요 이렇게. 그럼 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이 두 번 있으면 두 개 있으면 여섯 번이잖아요. 세 번 뭐라고요? 짜자자. 그래서 계속 세 번이 짜자자이라는 걸 계속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일곱 번 시작. 짜자자 짜자자. 뭐 깨져도 괜찮아요 어르신들. 그냥 깨져도 물어달라 소리 안 할게요. 마음껏 치세요. 자, 일곱 번 시작. 짜자자. 여덟 번 더 쉬어요. 여덟 번. 짜자자. 네 번 하면 여덟 번이잖아요. 네 번은 뭐예요? 짜자자. 짜.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어르신들께는 좀 힘들어요. 자,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8번 하려면 4번을 하면 되겠는데 4번은 짜자자 짝이었어요. 거의 모르실 확률이 높거든요. 뒤로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라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힌트를 주시고 어르신들이 따라오면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셨다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으로 자꾸 힌트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20분 중에 한두 분은 그래도 이렇게 인지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8번 가볼게요. 시작! 그렇죠. 9번도 가볼게요. 자, 짝짝 짜자자 짜자자 짜. 사실 여기 부분 어려워요. 여기 부분 어렵지만 PPT를 띄우고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냥 유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약속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볼게요. 자, 쉬운 거 하시려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세요. 예, 뒤에서 그래도 우리 9번 가볼게요. 시작! 선생님들 앞에 나와서 하셔야 되잖아.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당신의 입 다물어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가볼게요. 다시 시작. 열 번도 내챙기면 가볼까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야! 끝날 때는 항상 만세예요. 소리 치면서 시작. 짜자자자자자. 그렇죠. 세 번이에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어르신들이